차원이 다른 조공이랄까?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아요, 그 노래. 사우디고 법까지 개정할 정도면 엄청 유명한 거죠. 잘생겼어요. Hey guys, I'm Sumi from Korea Now. As you guys know, BTS is going to hold their final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World Tour in Seoul within 2 days. Their fame is incomparable to any other idols, and it's hard to dispute that their fame have raised South Korea's status. So I've got curious to what Koreans think of BTS's fame and status in the world. So I'm gonna hit the street of Gangnam to find out what people think of BTS and what they are expecting from their concert. So without further ado, let's dive in! 여기 강남에 처음 와봤는데 여기 가게 들어갈 때마다 방탄 노래밖에 안 나오고 방탄 상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있잖아, 사우디고 법까지 개정할 정도면 엄청 유명한 거죠. 기본적으로 잘생겼잖아. 맞아, 잘생기고 되게 노래도 좋고 해서 해외에 사는 친구들도 마트 같은 데 가면 방탄소년단 노래 나온다고 하고 자기 아미라고 많이들 그래서 아, 많이 유명하구나. 뭐든지 잘하잖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나는 그게 아티스트로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한다고 생각해.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개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렇게 그냥 흔한 인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든 네, 뭐 말을 하든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아이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브이라이브로도 그렇고 트윗으로도 그렇고 어디 시상식에서 그렇고 먼저 아미 외쳐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내 사랑을 알아주는 것 같고 하니까 더 표현하게 되고 또 표현한 만큼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보여지는 사랑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선정적이지도 않고 음악성이랑 뮤직비디오에 약간 흥미로운 그런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가지고 해외에서 팬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And I showed them videos of ARMY supporting BTS and heard about their thoughts. 기존 아이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공이랄까? 뭔가 팬이 많아질수록 더 광고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높은 건물에서 34개면은 한 번쯤 지나가다 보고 뉴스로도 보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 있으면 더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엄청 감사하지 않을까요? 엄청 그리고 또 자기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좀 자기들의 행동도 더 생각하게 해주지 않을까. 오늘 죽어도 여운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좋긴 한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부담감도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굉장히 짜릿할 것 같습니다. 동방식. 문방구에서 약간 필기구 같은? 그때는 약간 스케일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진. 종이학 접어갖고 리사이틀 갈 때 이게 해서 지금도 남진이 텔레비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걸 점잖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탄소년단도 계속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김범용. 내가 70년생이거든요. 우리는 그 마이마이 시대 아니에요. 70년생은 그래갖고 별밤지기가 더 라디오 프로그램 엽서 보내갖고 그 공개 방송 같은 거 티켓 같은 거 받아서. 그때는 막 선물 같은 거. 선물했죠. 그 레코트판 있죠. 옛날에 그 레코트판에다가 막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갖고 막 모양을 해갖고 막 이게 좋아하는 그 가수들 주고 인형 같은 거 선물하고 막 이랬죠. 한국 뭐 노래나 뭐 음악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그 미래를 열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아미들 보면은 저는 외국어를 별로 못하는데 그분들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는데 다 우리 애들 때문에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런던 여행 갔을 때 전광판에 막 방탄소년단 LG 광고 막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알고서 이렇게 아, LG 한국 기업이구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딱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서 이렇게 뭔가 많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인종들에게 이렇게 통일감? 그런 약간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의 우리가 너무 경제도 어렵고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여러모로. 근데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아요? 그 노래.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그 대환영 받고 콘서트 하는 거 보면 그냥 뚜한 것 같아. 아, 저래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구나. 잠시라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세트리스트. 무대. 네. 라이브. 그럼요. 잘난 얼굴. 귀여. 잘생겼어요. 그냥 퍼포먼스도 기대되고 여러 가지로 다 기대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왔을까 팬들이 그것도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It was so interesting to hear Koreans' thought in BTS.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So don't forget to like this video, leave a comment below,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Bye!